벌떼로 인한 출동 건수는 대략 12,600여 건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7월 달에는 16%, 8월 달에는 38%, 9월에는 26%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출동하는 화재 진압이나 구급 출동 건수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먹이를 공급하고 유충을 키우는 일벌. 종족 번식을 위한 수벌, 그리고 여왕벌까지. 모든 벌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사람에게 익충으로 불리는 꿀벌이나 흔히들 해충으로 인식하는 말벌이나 사회성 곤충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말벌 역시 추운 겨울을 견뎌낸 여왕벌이 동면에서 깨어나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면 일벌이 유충을 키우면서 점차 영역을 넓혀간다. 말벌 종류는 크게 쌍살벌학과와 말벌학과로 분류되는데, 쌍살벌학과의 종들은 공격성이나 독의 치명도는 말벌학과의 벌보다 약하지만 다양한 장소에 집을 짓기 때문에 사람과 조우할 가능성이 높은 말벌 종류다. 반면 우리나라에 많은 털보 말벌 같은 말벌학과의 종들은 공격적 성향이 강해서 양봉 벌집에 해를 입히기도 하는 종이다. 특히 장수 말벌은 한국산 벌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공격성과 독성 또한 강한 종이다. 또한 장수 말벌은 토종 꿀벌보다 서너 배나 크기가 크다. 유충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난다. 말벌이 해충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꿀벌을 공격해서 순식간에 1년 양봉 농사를 망쳐놓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턱으로 꿀벌을 공격해 죽이는 말벌. 꿀벌은 살아남기 위해 말벌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말벌의 체온을 치사 온도까지 높이기 위해 말벌을 공처럼 감싸는 수십 마리의 꿀벌들. 하지만 꿀벌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말벌은 꿀벌의 유충을 잡아먹는 데 성공한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말벌. 꿀벌 한 마리는 부화를 앞둔 새끼 말벌 열 마리의 훌륭한 식사거리다. 꿀벌의 유충 역시 말벌의 유충을 기르기 위한 단백질원이 된다. 대형종인 장수 말벌은 이 꿀벌의 성충을 공격하기보다는 꿀벌의 집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나 아니면 그 번데기들을 자기의 애벌레의 먹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꿀벌들을 다 죽이고 안에 있는 먹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른 곤충들의 체액이나 근육 같은 걸 씹어가지고 애벌레한테 먹이게 됩니다. 대신 꿀은 모으지 않고요. 벌 중에 왕이라면 단연 장수 말벌이다. 취재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수 말벌 제거 작업을 뒤따라가 보기로 했다. 꿀벌뿐 아니라 작은 말벌까지 공격하는 무서운 곤충 장수 말벌. 나뭇가지나 건물의 처마 밑에 집을 짓는 다른 말벌 종과 달리 장수 말벌은 땅 속에 집을 짓는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장수 말벌의 집. 그래서 벌초나 성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종도 주로 이 장수 말벌이다.
저 위에 있는 벌 하나가 지금 보초병이고요. 이 안에 지금 구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벌들인데 흙을 자꾸 물어다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그 장수말벌들이에요. 땅속과 밖을 바쁘게 오가는 일벌들. 번식기를 맞아 더 많은 유충을 키울 수 있도록 벌집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땅속의 흙을 빼내서 공간을 넓히고 나면 지피나 밀랍 등을 이용해서 땅속에 집을 짓는다. 장수말벌이 드나드는 구멍으로 접근하는 전문가.